사람마다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人ごとにその見つめるその対象があります。その見つめる対象に対して違う思いを持っています。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귀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천하다고 말을 합니다. 同じものを見つめてある人は尊いものだと思う人があれば、ある人は癒しいものだと思う人がいるわけです。 물론 바라보고 갖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もちろんその見つめてそのみんな同じ考えを同じ思いを持つ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しかし思いが違っても考え方が違っても尊いものは尊いものだと言わ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왜냐하면 귀한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というのは尊いも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かできないかによってその人の人生が変わってきます。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今日の本文にも尊いものについて書いてあります。 오늘 본문에 보면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では隠された宝となっています。 이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この隠された宝を見ることができるかできないかによって人生が変わってきます。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成功する人生になるか失敗する人生になるかが 決ま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을 꼭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ですから尊いものを尊いものとして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시계를 만들 수 있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まあ今は世界どこの国でも時計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まあ時計はありふれたものでありますね。 그런데 이전만 해도 시계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しかしかつて 時計といえば浮かんでくる国があるんですね。 바로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스위스という国なんです。 194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계의 80%를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40년 90년대와 전 세계의 도깨와 この스위스という国でこの8%の時計が作られてありました。 80%나 되는 것을 스위스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80%의 도깨가 스위스에서 作られていたんですよ。 그런데 1960년대 말에 한 발명가에 의해서 한 시계가 만들어집니다. 1960년대にある発明家によってある時計が発明されます。 이 발명가는 자기가 만든 시계를 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한 시계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自分が作ったその発明家は時計を持ってスイスのある会社に訪ねていったんですね。 자기가 만든 시계를 그 회사에 소개하고 그 기술을 사주기를 원했습니다. 自分が作った発明したその時計を紹介してこれを買ってほしいと申し出たわけです。 그런데 그 회사는 그가 제안한 그 기술을 거절했습니다. しかしその会社はその発明家が提示したその技術ですよね新しい時計それを断ったんです。 그리고 모든 다른 회사를 다 갔는데 모든 회사도 그의 기술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스위스냐로 가이샤와는 다진티비탄데스가 카리노 도깨이 나다라시 기술을 미토메테 그리마생데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노 도깨이의 기술이 나갔다면 뭐 스테니 와레와레바 그 세계의 도깨이를 세육시테 이르트 요모테르 카라데스. 세계의 80%나 되는 시계를 만드는 그 회사들의 눈에는 그 시계가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80%의 도깨이를 作られている国ですから、その人のあの時計のその技術というのは本当につまらなく思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계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합니다. でその人はその時計の技術ですよね。それを持って日本にやってきたんです。 그리고 찾아간 회사가 바로 세이코라는 회사입니다. それで訪ねていた会社がセイコというあの会社でした。 그 발명가는 자기가 만든 시계를 소개하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지금 発明したその技術をそのセイコという会社に教えたわけです。 그리고 세이코라는 회사가 그 사람의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でそのセイコという会社はその人の発明したその技術を受け入れたんですね。 그가 고안한 시계는 바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彼が 고안した 時計というのは世界最初のデジタル時計だったんです。 그 이후에 그 디지털 시계가 세계 시장의 80~90%를 차지하게 됩니다. それからこのデジタル時計は世界の時計の80~90%を占有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 이 디지털 시계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デジタル時計が今は世界の人々に愛されているよう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정말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本当に正確なんですね。 보물을 잃어버린 스위스는 그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宝を失ったスイスはあの時から大きな経済的な打撃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尊いものを尊いものとして見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결과가 このような 결과 恐ろしいですね.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귀한 물건이라고 바라보고 생각하십니까? 皆さんが一番尊いものだと思って考えて見つめているものは何ですか?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人々は目に見えるものを尊いものと考え価値です.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짓된 세상 보화에 속는 것입니다. しかし目に見えそういう人たちは目に見えるこの世の1割の宝物に騙されてしまいます.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私たちは霊的な目を通して尊いものを尊いものとして見ることが必要なんです. 오늘 본문이 바로 귀한 보물에 대한 예화입니다. 今日の本文がまさにこのような尊いものに関する例え話でもあります. 그 보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その宝というのはまさに私たちのイエスキリストなんです.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様は 그리스도であり 이끼る 神の 御子だと 書いてあります.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처럼 찌므르담이 예수様は 십자가에 가까이 치시오 나가사레 そして 요미가에られたんですね.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복음을 신지는 모노와 죄의 용서를 얻기로 축복이 与えられるわけです.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また永遠の命を受ける祝福が与えられます.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このイエス様によって人生のすべてが解決できるんです.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보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このイエス様が私たちにとって宝となるからです. 그래서 사람은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隠された宝を探すように、イエス様を探すその人生を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고토노 각구사레타 타카라오 도노요니 미츠키루 고토가 데키룬 데시오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비테노 테가메 니쇼 3세스니와 고가에테오리마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このキリストのうちに知恵と知識との宝がすべて隠されているのです.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宝가 全て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私たちのもの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참된 보화를 찾지 못합니다. しかし人々はこの真理を知らずに誠の宝を知らずに他のものを探しています. 예수님에게서 참된 보화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様の中にある誠の宝を見つけ出そうと探そうとしないんです. 돈이나 또 명예, 지식에서 그런 귀한 것을 찾으려고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매우 지식이 お金、そこからその宝を見つけ出そうと一生を無駄にしてるわけです.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はイエス様を探し求めていきましょう. 감춰진 보화를 열심히 찾는 것처럼 隠された宝を一生懸命探し求めるように.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イエス様を信じてイエス様の中にとどまることが大事なんです.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르게 세운 고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타다시고 탔다. 낙고나라였다. 박윤선 복지 선생이 오라레마스. 그분은 성경의 66권을 모두 다 주석하신 분이십니다. 고노 선생와 세이션 66강을 전부 주석을 쓰겠다. 가다다레마스. 우리 중학교까지 설교를 듣고 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この方は中学生の時まで教会を通って説教を聞いていました. 하지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경험과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しかし聖書の御言葉が神様の御言葉だという経験確信を持たずにいたんです. 어느 날 그분이 학교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ある日学校の周りを散歩に出かけていました.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神様に対して信じられない不信仰の心が
入ってきたんですね。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目に見えない神様を信じる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という疑問が湧いてきました。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そういう思いがした時に神様がその牧師先生にこうおっしゃったんです。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あなたの手にある聖書が神様が生きておられる証拠であると。 이 사건을 경험하고 성경이 귀한 보화 되시는 예수님의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その出来事を通して聖書の聖書が隠された宝であるイエス様に関する本だということを書物であることを知ったんですね。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귀한 보화를 찾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私たちが生きておられるその御言葉を通して聖書に隠されてある 宝なる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다시 되는 ものに 나りましょう.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している 우치니 민나상의 것도 一人一人を思い出しました. 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니브레아요 준비시나가라 오늘 세쇼 이쇼김에 욘데이르 갔다갔다오 思い出したんですね. 누가 보면 쫓기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신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카니 오아레테르카노 요니 そういうように聖書を読んでいるように見えたんですね。 근데 저는 성경 안에서 열심히 보화를 찾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실제 세슈나고도 일생에 갖고서라다 다카라오 사가시테루카노 요니 미에탄데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미고코로 미치게 다시테 또 예수사마 미치게 다사오토 스루 혼토니 간바테루 소노 스가타노 요니 미에탄데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노요니 예수 그리스도 이쪽에 사가시 모토메르 것도와 도테모 다하지나 것도데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시카지 소노 아토노 것도가 중요한데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노 아토니 소레카라 도이고토 스베키카 본문이 코노요니 가에트 아리마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人はその宝を見つけるとそれを隠しておいて大喜びで帰り持ち物を全部売り払ってその畑を買います。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다케니 다카라가 隠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者はその決心してその畑を買います。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수고를 합니다. そしてその畑を買うために自分の全部の持ち物を売り 하라테 가오토스루 소노요나 결단 노력이 필요하네.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다케니 가코사레테아루 그리스도 가오토이고토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지てるから 우리たちの 全ての 인생을 가けるということ 의미します. 내가 이제까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야망이나 내 뜻, 목적을 내려놓고 이마 지분과 다이진이 오모테이타 목적기 야보 소노요나 목적기요 전부 대바나시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다 예수사마오 믿지메루 진생이 나를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런 인생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고요 진생와 도나루토 모이마스까? 물론 어떤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모습이 으스러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루히토카라와 우로카나모노 난노 이미노 나이 その生き方の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그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しかし確かに一番大事な隠された宝を自分のものに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이 오이나로 기세를 払ったとしても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 지세를 하라트데모 충분한 가치가 속고니와 아룬데스. 토모나카 시모지라는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모나카 토모지という 일본의 시계슈について 話したいと思います. 그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이 북해도에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시계슈 主軸として北海道の炭鉱で働かされていました。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한 만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炭鉱で働くことによって命を伸ば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어느 날
정말 멀리 떨어진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가 면회를 받습니다. ある日 1000km를 떠나려 때로 도쿠로데 お母さんが面会に来たんですね. 반가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어머니에게 늙은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왜 오셨냐고 막 그랬어요. 本当はもう喜んで迎えるべきなのに 年老いた お母さんに対して なぜ来たのか とむしろ怒ってしまったんです. 어머니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보자기 하나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카상가 소노 무스코노 코토바 키니세즈니 지미가 모테기타 아노 후로시키 츠미요 와타시테 가에리마시타.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후로시키 츠미요 도이테미타라 소노나카니 세이쇼 이사츠노 세이쇼가 하이테였단데스네. 그는 성경을 처음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이쇼와 세이쇼 시라코토 시마생데시타. 오히려 다른 제수들이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다가 담배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피우려고 찢어갔어요. 무시로 가는 시진다치가 타바코노 아노 마키가미니 시오토 저는 시에쇼 이치마 이치마 야붓대 있단 데스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시카시 아루 시에쇼 세이쇼 스코시스 요미하지메마시다. 계속 읽어가는데 뭔가 마음에 뜨거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온데루오치니 코코로니 아쓰이모노오 간지마시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이쇼 뭐 테니 모치다가라 세이쇼 요무요니 나리마시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휴식 시간에 잠깐 성경을 읽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르시 아노서 탄코노나카데 큐케노 시간에 세이쇼 요무다타메니 탄코노나카카라 소토니 데테기마시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탄광이 무너져서 자기의 동료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난또 탄코가 구지로치때 지문 낙가모다치가 스베테 낙그나테시마탄데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와 카미사마가 지문의 것도 다스키드 그사샀다 뜨이것도니 기즈키마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카미사마가 지문을 스쿠다 스쿠이 다시다 다스켓다 뜨이것도 신지론이 났단데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스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생활을 마지막에 시 모항 주진도시때 샤크오 쓰고도니 나리마시다. 그리고 그는 젊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시때 와카이 모노노 타면이 지붕고 사사기마스. 중고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었고요. 소시때 중학교 고고 갖고 다테르요니 나리 또 고아원을 6개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고지인의 시세츠오 6つも 다테마시다. 일본에서 교육 대상을 받고 또 그런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니온데 교육사 대상을게 사회 지교가 또시때모 지분의 일생을 하다라키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 미나상,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꼭 발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와타치모 마고토노 예수사마오 미츠케 다스모노니 나리마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타마데 자나쿠테 혼토니 코코로카라 예수사마오 미 다스모노니 나리마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마 신지테 우케레 예수사마오 지분노 모노니 시마쇼. 예수님은 오늘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파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사마가 갖고 살았다 다카라오 지분을 모는 수다면이 지분의 전 자산과 우리 하라이나사이 또 오셨대마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소래와 예수사마에 대하여 확신을 못했고서 되기는데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예수사마는 아까니야 스베테가 아르 또유 소래와 확신되기를 고코로가 소리가 되기려니 쓰는데스.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그 수고로 감춰진 보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생이 시베테오 각테르 선호연 아드라키니었대 각그사르타 예수 그리스도 소유스르모노니 나리마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시테스는 예수사마니었대 미타사레르 진생이 나로지 아리마센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얻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사마니 대하이 또 예수사마의 소유토스루 에 와타시토 미나사니 나르고토 예수사마의 미나니요테 시켜크시마스.